자, 출발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가볼까요? 가자, 여러분. 갑시다. 렛츠 고! 네, 가자. 갑시다. 한번 나서 한번 볼게요. 가볼까? 남성인데? 구호하는 거 없이 신기세요, 다들. 이거 남준이 형 슬픔 버리고 갈 때? 남준이 형 버리고 갈 때. 갑시다, 키오드로. 자, 그곳으로. 노르웨이의 메인 여행. 예. 여기는 차리가 두 개가 부족해. 이거 맞나, 지금? 세봉이 있어. 제가 지금 확인 안 해. 우리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딜은 했죠, 우리가. 오, 뭔가 되게 와, 많아 보인다. 멋있다. 이게 200, 제가 어제 내가 정리해놨었거든요. 8시 키로도 8시 출발. 밥을 못 먹고 간다고 제가 지금 가정을 했을 때 맥심 4200에서 한 끼를 100으로 쳤을 때 이건 누구야? 그래서 이 절충선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맥심이 이제 200이었으니까 솔직히 내가 바깥 뭐 봤을 때 뭐 수육국 이런 거 먹지 않는 이상 200 이상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200 이상은 사실 뭐 그렇게 하고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 얘를 잘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있어서 보였고 이게 근데 이거랑 내일 아침 회식 떠나는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인당 하나를 먹어도 돼. 인당 하나? 2인당 하나인데 한 명은 간을 다 먹을 수 있어. 그 띵카네. 우리 7명이니까 지민이가 한번 주문해 봐. 네. 골랐어요? 네. 아, 줄을 서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그럼요. How much is this? 랩몰? 남준아 아 야 야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와? 밥을 대표놓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니 랩몰 아 네 네 이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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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법 아 어떨래? 형 배고파요? 배고파 내가 양주 해줄게. 진짜 짱이겠다. 아, 베스트 거 뽑았습니다. 공개해야지. 아, 아 얘들이 아, 이상한 거 같아. 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단순한 이 여배경을 하나? 콜? Excuse me. 백출. 찍어주세요. 땡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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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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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렛츠고! 아하, 땡큐. 와,
진짜 어 맛있네. 마을이야. 자 오늘 주문하였어라. 오늘 주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지민. 오늘 박지민. 진짜 박지민이야. 어디서 너 했냐? 햄버거. 햄버거 나 햄버거. 나 괜찮아. 하나. 자, 본격적으로 멤버들 찾기에 나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있어요. 보자, 누구냐면 석진이 형, 정국이, 슈가 형이에요. 진영! 정국아! 거기서 뭐해? 어디 가냐 누구? 기다려봐! 뭐해? 형 맞아요. 아니 사진 찍지 말고 뭐해? 그냥 무장 가자. 그냥 무장 가자. 무시하고 가자고! 가자. 그러면 한참 나왔어. 뭘 한참 나왔어? 들리라고 근데? 들려! 어떻게 들려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들린다고? 들려! 아이 마이크 이걸로 들어가네. 아이! 어 껐어. 힘들어요 저 갔다 올라오기가. 야생말, 아 이래서 채워놨구나. 야생말 있어요 여기. 야생말 있다고. 아, 야생은 아닌데 아무튼 저기 야생말 있어요. 말 겁나. 우리 항상 모이면 네? 따로 가도 다 모이는데 태형이만 없다. 왜 태형이 없어? 아니 아까 태형이. 봤어. 태형이는 양국 왔어요. 양이요?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양이 있다던데요. 양국이 정하세요. 양국이. 야 우리 노르웨이 뭘 가자. 갑시다. 가. 힘들어요. 잘 빠졌어요. 밥도 평소에 반밖에 못 먹어서. 야, 내 돈 슈가형이 가지고 있는데? 내 백크로니 바이크 렌탈. 바이크 렌탈. Yes. KIMTHEHUANG. Yes. Yes. Okay. Good. Okay. Good. 아, test now. I'm test. Yes. Test it out. 우와! 좋아. 좋은데? 지민 드래곤! 오늘 밤에. 좋은데, 너? 오, 자동으로 빌렸어. 오야. 얼마야 빌리는데? 100. 100? 아니야. 우리 먹는 데 써가지고. 나 태워줘, 뒤에. 왜? 이게 얼마야? 저기 돈도 50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8크로네가 모자라요. 크로네 진짜 그 1500원 그 동전 하나인데 진짜 그 작가의 그 너무하네 진짜. 아 못 살겠네 진짜. 세상이 이렇게 어? 저 앞으로 나갈 그게 안 보이네. 멤버 와 진짜. 자, 허락 받았습니다. 기사로 하겠습니다. 멤버들 다 버리고 타도 돼요? 네? 멤버들이 알아서 오겠죠?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웃긴다. 네? 절대 안 뺀다, 이거. 네. 이거 네가 갖고 온 이상하지, 이거 되게. 지민이 형 새끼손가락을 반칙으로 안 돌펴네. 어 근데? 뭐 금방 빠질 것 같지 않아요? 막? 안 빠져. 아니 새끼손가락은 안 빠져. 새끼손가락 형 어딨지? 가방 어딨지? 저한테 여기 가방 잃어버렸어요? 네? 그 뭐지? 카메라 감독님 가방. 다 있어 거기 집에? 네 전부 다 그냥 아예 제 짐 전부 태용씨 가방을 잃어버렸네요. 네? 아이고야
주야 멤버 먹던데? 어. 제가 가요? 일단은 지금 일단 가만히 있어요. 아니 아 왜 우리 왜 뭘 많이 잃어버려? 가방 이게 잠깐 이게 영어도 이렇게 일단은 가방이 우리한테 있어. 아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화하는 전화 몇 번이랑 해갖고 죄송합니다 저는 하는 그런 영상 필수죠. 긴급 연봉 진짜 긴급해야겠는데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수입 없이 따지면 누가 온 거고 우리가 돈 지금 생각하기 전에 진짜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건 진짜 누가 왔어? 이거 사진 사는 거였어. 아 진짜 진짜 누가 형 HYUNG 아니 우리가 왜 아침에 넘어가는 영원히 없으면 좋은데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넘어가고 남아있다 30명씩 계속 다시 담그면 되는 거예요. 빠지고 가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남기고서라도 가야지 6명이 자그차 잡아가는 일단 한 시간 타니까 먹고 보고 해야지 그건 이건 차량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옮기죠. 야 일단 나무 좀 볼게요. 형 들어. 아 즐겁자고 하는 여행인데 지금 즐겁냐? 가방 있잖아 지금. 우리끼리 싸운다고 답이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 일단 다 쳐버리죠. 일단 촬영을 합시다. 오케이 그거예요. 아 기운이 들어오자. 아 기운이 들어오자. 다시 촬영해요. 아 촬영 안 했고 아 지금 이게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다 입자고 촬영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이게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데 누가 잃어버렸잖아 우리한테. 그걸 집에 가든가. 그걸 집에 가든가. 가 그러면 갈게요. 내려 가. 갈게요. 가 잘 가라. 네. 가져왔어요. 나는 지금 비행기 말걸 할 것부터 말걸리더라고. 내가 왜 안 왔냐면 안녕. 안녕. 연기하는 거 다 티나요? 제가 지금 이중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심각한 척 하는 것도 좀 약간 힘들어요. 오버액션 하잖아 남준이 형. 그나마 제일 안 이상한 게 가만히 있는 호석이 형이 제일 안 이상해. 그럼 제가 한 번 딱 치고 난 기운이 들어오지. 아 지금 이게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데 미안해. 아 그럼 집에 가든가. 갈게요. 내려와. 갈게요. 솔직히 솔직히야 솔직히 진짜 여기 진짜 못한다. 진짜 말이 아니야 이게. 아 진짜 나 영어 이게 영어까지는 되게 좋았어. 근데 니 갑자기 왜 몰카고 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 이미 넌 알고 있는 상태. 난 알고 있었지. 근데 나한테 이거 생각. 아 이중 몰카. 아 이중 몰카를 생각했어. 형이 제일 가만히 있었던 게 제일 괜찮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계속 아 뒤에 야 내가 올렸는데 이거 내 쪽으로 계속 웃었어. 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나는 여기가 티가 나니까 나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말 이렇게 하잖아. 꼬이는 거야. 야 꼬리순이 꼬는 거 봐. 형이 제일 꼴등이. 아니 이게 아 영어까지 쓰고 말이 많아지면 이정도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거칠어져. 아, 보낼 때부터 아 이 형 아 싶구나 이거. 아 그래? 알고 난 몰랐어. 나 표절 한 번. 이 형도 웃었어. 이 형도 약간 열받을 뻔했어. 아 약간 되게 뭔가 막히게 살짝 웃었어. 내가 진짜 예쁘다. 오야 우와 진짜 심지어 나오는 진짜 아까부터 저희는 아까부터 즐기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연기한다고 되게 재밌었어요. 집 뺐어요. 태형이랑 싸울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우와 나올 수 있다고요? 몰래 카메라 아니야? 몰래 카메라 아니야? 우리 두 개 자, 형 찍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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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 다음 볼까요? 예. 오늘 처음 공이 흘리는 거야. 자, 공을 들고 느껴. 자, 손을 내밀어. 이거 이제 스페셜로 찍어야지. 여기 바로 니르다 역입니다. 니르다 만년설의 마을이구만. 근데 제발 방금 그렇게 진짜 티켓. 와 대박. 어떻게 할까요? 역 몰카 한 번 더 해요? 우리 몰카 몇 번 하는 거야? 와 진짜 좋다. 볼까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어이가 없죠. 누구 들어왔어요? 레몬. 멤버들이 없으니까 내가 또 볼까 못하니까 그냥 쉬어야겠다. 그만하자.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네. 남은 거 아니야? 누가 죽었냐? 내일 마시지. 아 다시 탄데 없다고. 뭘 가려다가 그냥 그만하자요. 그래서 누가 좋았나 보다 했어. 빨리 찾아왔어.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하나 조용해. 고맙다. 아 진짜 어이없냐 진짜. 베르겐. 혹시 소가 전쟁을 하면 뭔 줄 알아요? 워메 워메. 아, 이 아주분들. 아, 해맑게 웃으시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갔었을 때, 제가 처음 갔었을 때가 축제였는데. 네? 아, 좋았어요. 네, 대박이었어요. 어, 이 대장지기, 아, 39위. 김치 볶아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국으로 해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들어 저런 맛있겠냐. 그냥 김치랑 밥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근데 갈라 주로 가야 되나요?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나? 어 여기 보이는데? 어? 밥 해 먹을 수 있는 게. 그럼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한식으로 갑니다. 한식? 실제로 보고 사가려고요. 형 일단 뭘 만들 건지 정하면 안 돼요? 고추장찌개 만들 거예요.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삼겹살 구워 먹을 거야. 삼겹살? 맛있. 이 얼큰한 걸 먹겠구만. 자 지금 멤버들의 요리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딱 세다. 그렇지. 아니 물론 괜찮아. 내가 이 고춧가루를 고추장이랑 이거 같이 들어가서 향이 좀 세진 것 같은데? 요리 안 하는 인간들 소개해줘. 소금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리를 하면 알지 않습니까? 어, 이 향 진짜 세긴 세네? 어, 좀 세긴 하다 맛있을 것 같은데? 어, 그냥 맛있죠? 와, 맛있죠? 끓어. 야, 뭐야 이거 불 왜 꺼졌어? 이 쌀에서 안 돼. 쌀을 어떻게 하냐? 다 쳤어요 이걸 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윤 씨? 일단은 소금 한 스푼 넣고 물 끓여요. 네. 물 끓일 때 이제 이걸 넣어가지고 12분 해가지고 건지면 되는 건가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네 소금을 넣어야 돼요. 혹시 괜찮은데 이거 뜯어볼게요. 우리가 너무 끓는 물이었나? 어때? 이거 괜찮아? 네, 좀 드려야겠다. 야, 소식입니까? 아이 일단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왔죠. 일단 고기 먼저. 와우 와우 고추장찌개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또 한국의 맛을 느끼게 하려고 고추장찌개 끓여드렸고요. 아, 저는 정리 담당. 대박! 와, 와. 아, 나는 고추장 고추장찌개 고기로 많은 행복을 느끼네. 밥 그거 어딨네요? 위에 평균만 있어. 아 우리 형님들 밥 잘하네.